이슬람의 3대 성지 알 아크사 사원 내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의 충돌 이후 이스라엘군과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11일 이스라엘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남부지역을 겨냥한 로켓포 사격이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작전을 예루살렘의 검으로 명명했고 이스라엘군도 성벽의 수호자라는 작전명을 내걸고 전투기 등을 동원해 가자지구의 수백 개 목표물에 보복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목표물 중에는 하마스 부대 지휘자와 정보기관 본부, 무기생산시설, 하마스 등 무장정파들의 군사기지, 터널 등이 포함됐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뉴스통신 와파 등은 보건당국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희생자가 28명으로 늘었으며 13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15명의 하마스 및 무장단체 지휘관이 포함됐다고 조나탄 코니쿠스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12일까지 하마스 측이 이틀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한 로켓포는 800발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아이언돔이라는 방공망에 요격됐지만 일부는 남부의 아시도드, 아슈켈론, 브네이 아비시 등지의 민간인 거주 지역과 학교 등을 강타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이언돔이 작동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촬영된 영상들 속에서는 사람들이 위험 속에서도 탄성을 자아내며 공중에서 로켓포가 격추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800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한 것 중 타 지역으로 날아간 일부를 빼고는 모두 정확히 격추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국 네티즌들도 아이언돔의 방공체계에 감탄하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현대기술은 경이롭다. 저건 정말 비싼 갑판에 아이언돔은 진짜다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아이언돔은 2014년 가자 50일 전쟁 때 실전에 배치돼 90%의 요격률을 보이며 국제방산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언돔 한개 포대는 요격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차량 3대와 타미르 요격미사일, 탐지거리 150km의 레이더, 추적 시스템, 사격 통제 센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요격 가능 범위는 4에서 70km이고 요격 고도는 10km에 이릅니다. 한 개 포대 가격은 600억 여원에 이르고 요격 미사일인 타미르 한 발은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세 파텔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국장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인터뷰에서 지난 1월까지 10년간 아이언돔이 2,400개 이상의 발사체를 요격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작은 국가에서 고성능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자체 생산해 실전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이 새삼 주목받을 상황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2017년 한국 상황에 맞게 자체 개발에 착수한다는 결론을 냈고 2020년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환경이 달라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이 유용할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쏘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대규모 군대가 아닌 민병대라는 점입니다. 이와 달리 북한의 경우 330여 문의 방사포 및 장사정포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어 1시간에 단 3발의 로켓이나 대포를 쏴도 1000발을 막아야 하고 첫 1분 동안에는 300발에서 600발의 로켓과 포탄이 서울과 경기도를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이언돔이 실전을 치른 조건과 한국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대한 단순한 모방을 넘어 더 뛰어난 성능을 목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 번에 수백 개의 포탄과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서 MD용 LSAM 장거리 대공 유도무기의 보금가는 레이더로 넓은 범위의 표적을 탐지하고 여러 발사포대에 빠르게 표적 위치를 공유하고 동시에 수백 개의 요격탄을 운용할 수 있는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시스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철매2와 철매2 PIP 개발 완료와 현재 개발 중인 LSAM 장거리 대공 유도무기의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에서 2025 국방중기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 집약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미사일 전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투발수단 강화 등 양적, 질적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장사정포 유격체계에 대해 대화력전 전력으로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동안 주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기계획 동안 연구에 착수하고 2020년 후반이나 2030년 초반께 전력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무장단체의 로켓포 800 개발 공격은 이전의 산발적인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양이었기에 아슈켈론에서 처음으로 3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또 지금까지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경상자지만 일부 위중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국민 희생 소식을 접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공격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하마스는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확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전날 동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사원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 섬광수류탄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종교활동 제한과 정착촌 갈등이 불씨가 되어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인 지난 7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충돌이었습니다. 300여 명이 부상한 충돌 이후 하마스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알 아크사 사원 등에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경고를 보내고 시한이 되자 로켓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추가적인 공격 등에 대비해 이스라엘 남부에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과 2개 공수여단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예비군 5,000명에 대한 동원령도 내렸습니다. 또 국내 전선 사령부는 가자지구로부터 반경 40km 이외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대중 집회도 금지했습니다. 아비브 코아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더 광범위한 무기한 군사작전에 대비하라면서 하마스의 무기 생산, 보관 시설을 집중 타격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일간 하레츠가 전했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대한 노선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점령 세력에 대한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랍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국제조직 아랍연맹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아흐메드 아불케이트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규칙을 어겼다. 또 극단주의 유대교도의 행동은 용인하고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랍계에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점령군이 무슬림들의 이슬람 사원 접근을 막고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의회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점령 정권의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란의회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예루살렘 긴장 완화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집트와 카타르 그리고 유엔은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확전 양상에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